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모두가 움츠러든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이태원에 다녀온 20대 외국인이 밀출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배에 몰래 올라탔는데요. 이후 보일러실에 숨어있다가 선원에게 발각됐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자가 있었다고 해요. 자진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해경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이태원을 갔지만 클럽이나 유흥업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경은 밀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밀항과 밀출국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면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고 검사를 받는 게 정답입니다. 휴대폰 접고, 노트북도 접고, 스쿠터도 접고, 배낭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전기 자전거가 개발됐어요. 일본 도쿄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이 자전거는 공기를 주입해 팽창시켜 사용하는데요. 입으로 불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전동 펌프를 이용하면 단 1분 만에 딱! 모양이 마치 어릴 때 타고 놀던 장난감 말처럼 생겼네요. 열 가속성 폴리우레탄 재질의 본체와 5가지 부품을 합한 총 무게가 5.5kg이래요. 최근 개인 이동수단들이 다양해져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본체가 튜브처럼 말랑말랑해서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고요. 가볍고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걸 만든 연구원은 미래 도시에서 1마일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요.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이동수단임을 강조했어요. 바람 빼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무겁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요. 보관이 쉬울 것 같다, 좀 더 연구 개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이번에 공개된 건 시제품으로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아직이고요. 지속적인 경량화 연구와 함께 편안함과 안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래요. 정말 언젠가는 허이퍼의 캐슬이 나온 게 아닌가 몰라요. 고3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 가는데 친구들 만나서 일사일부 추첨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